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조선 후기의 정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은 조선이라고 할지라도 조선 정기와 후기는 굉장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대 구분을 할 때 조선 전기까지를 근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선 후기부터를 근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근세하고 근대가 어떤 부분이 다르고 근대 사회가 되기 위한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근대 사회로 들어가는 조선 후기의 정치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대 사회라고 한다면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될까요? 자, 일단은 자본주의적인 이 생활 양식이 정착이 되면서요. 이제는 시장 경제가 확립이 되면서 기존의 조선 전기까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립 체제에서 이제 민간 차원으로 이제 모든 이 생활 방식이 이제 조금 넘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선 전기에 경제에서 배웠듯이 이제 수공업이라든지 상업, 자, 이런 것들이 광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영 중심이었었죠. 하지만 이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제 시행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민영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걸 뜻하는데요. 자, 이렇게 민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업, 광업, 수공업의 행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시민 세력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조금 더 발전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근대사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근대사회에서 경제적인 면모가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영농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밭농사법에는 이제 우리가 견농법이라고 하는 이제 골에다가 이제 우리가 고랑과 이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 전기 때 고랑과 이랑을 배웠었어요. 자, 이랑은 튀어나온 데고 고랑은 이렇게 패어있는 데죠. 해서 이제 조선 전기까지는 주로 이제 골에다가 뿌리기보다는 이랑에다 이제 뿌리는 그런 이제 농법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이 골뿌림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견종법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이 뿌리가 굉장히 밑으로 쫙쫙 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 공급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양분 흡수에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자, 이런 이 영농 기술이 더 발전을 하게 되고요. 또 상품 작물이라고 해서 꼭 먹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이 상품 작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 상업적인 농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에 따라서 이제 넓은 땅을 혼자 경영형 군농이라고 해서 넓은 땅을 광작으로 이제 운영하게 되는 이런 평민들도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부자 평민, 즉 이제 부자 농민인 군농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세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 자, 이 군농들이 이제 임진을 한 이후에 이제 자기의 이제 부를 바탕으로 해서 신분,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조선 후기에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는 그 견고했던 신분제의 그 자체가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또 이제 우리 상업적으로는 이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팔려고 하는 상업도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리성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상업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독점, 도매상인이었던 도구가 출현을 하게 되고요. 또 이에 따라서 이제 부자 농민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부농이 이제 형성이 된다 그랬었죠. 자, 이 농민층에서는 부농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들의 수탈 때문에 결국은 소작농으로 떨어져 버리거나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또 돌아다니는 이제 농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렇게 농민들 그 자체에서도 이제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양반 자체도요, 이제 몰락 양반이 생겨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거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회적으로 이제 농업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수공업, 상업도 덩달아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사회 모습도 이제 달라진다고 했었죠. 말 그대로 이제 이 농민들이나 이런 평민들 자체가 부를 추척을 해서 신분을 상승하게 되고 또 이제 농민이 부농과 이제 뭐 이런 부농과 그다음 몰락 이 농민으로 이제 분화가 되게 되면서 신분의 변동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습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이 신분제가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상 자체에서도 이제는 성리학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 그리고 성리학에 대한 이 조금 융통성 있는
그런 해설을 이제 촉진하게 되는 이런 진보적인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실학영과 대표적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주교라든지 동학과 같은 인간 평등 사상을 내비치는 이제 종교가 또 새로 들어오게 돼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위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종교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때 그럼 정치는 어땠을까요? 조선 후기의 정치는요, 근대적인 면모라기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조 때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붕당이 이제 조선 후기에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인서이 나눠졌던 게 나중에 뭐 남인, 북인, 노르소론, 시파벽파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는 왕권이 이제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당쟁이 역학됨에 따라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근대적인 지향적인 이런 경제, 사회 부분에 대한 이 부분 또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보수적인 성향에 의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것. 그 움직임, 그 발전의 움직임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폐단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분당 정책을 조금 더 시정하고자 탄상책이 실시가 되었지만 이것도 강력한 왕권 하에서만 존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세도 정치라고 하는 이 외척 세력들이 이제 정치를 장악하게 되는 이 세도 정치로까지 이제 전락을 하게 된다는 점. 정치는 이제 우리가 근대적인 사회에서 봤을 때 이제 사회 경제적인 면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조선 후기의 정치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조선 후기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일단 붕당 정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탄평책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세도 정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단계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선조 때부터 우리가 붕당이 시작된다 그랬었죠. 이때까지는 비판 세력이 공존을 하게 되면서 주로 이제 뭐 서인, 남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당을 주도하다가요. 나중에 이제 이 자기들끼리의 이 지배층의 결속이 조금 더 이제 돈독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주제 신분제도가 더 이제 강화되는 걸 이제 시도를 하게 되고 향촌 지배력을 재정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분당 정치를 이끌어 나가다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일당 독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일당 독재는 이제 황국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당 정치가 변질된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당 독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견고해지게 되면서 이제 외척 가문들이 정치를 독점하게 되는 세도 정치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이때까지 봤었던 이 정치를 우리는 다섯 개의 시기로 한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일단은 이 광해군과 이제 인조 이쯤에는요, 이 붕당의 성립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선조 때부터 붕당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붕당이 이제 성립 때서 발전했을 경우에 바로 이 광해군과 인조 때를 우리는 붕당의 성립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본격적인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효종과 현종 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 효종 때는 이제 북벌론을 시행하게 되고 현종 때는 예로서 예론이 조금 더 숙성화되면서 예로서 이제 소송을 걸게 되는 예송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이 붕당이 조금은 이제 잘못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게 바로 이 숙종 때부터인데요. 이 숙종의 황국 정치. 자, 이때는 탄평을 시도하려는 첫 번째 시도였어요. 하지만 그 탄평책이 잘못되게 편당적인 조치로 취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정국이 막 바뀌게 되는 황국 정치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황국 정치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혼란해진 그 사회를 이제 모든 단들을 골고루 쓰고자 하는 이제 국왕 중심으로 전국을 돌리고자 하는 탄평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탄평정치기입니다. 탄평정치기는 우리가 영조와 정조 시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탄평정치가 끝난 다음에 이 영조와 정조와 같은 강력한 왕권 하에서만 탄평정치기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어린 왕들이 등극을 했을 때는 이제는 외척 가문들에 의해서 정치가 논란당하는 세도 정치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당의 성립기, 분당 정치기, 화국 정치기, 탄평 정치기, 세도 정치기.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이 혼란한 정치를 조금 조목조목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 다섯 개의 시기를 구분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기적인 특징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로 이제 넘어왔을 때, 그 조선 전기에 이제 우리가 경국대전 체제 하에 있었던 의정부 육조 체제가 이제 거의 이제 유명무실화 돼버려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조금 일본이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대신 이제 상설기구로 변신을 해버렸던 이 비변사의 기능이 매우 커졌다는 건데요. 그럼 이 비변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변사는요, 중종 때 설치가 됐었어요. 이때 이제 여진족이나 외구의 침입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특히 이들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된 임시기관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군사적인 성격이 이제 대체적으로 강했던 임시기구로서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었는데요. 명종 때 이르러서 이제 이때 이제 을묘해변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이 외변이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설기구로 이 비변사를 조금 더 넓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기관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이 권한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선조 때는요, 이제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최고의 의결기관이 됨에 따라서 또한 집행기관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 의정부에 있었던 고위 관료층, 우리가 그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 세 의정들이 결국 비변사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비변사에서 의정부 육조 체제에서 이 모든 행위를 했던 것이 비변사로 그대로 옮겨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요, 이 의정부 육조체제가 이제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화 됐다 하더라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은 그대로 자리를 옮겨서 비변사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권한은 유명무실에 있지 않았다는 점. 자, 이 점은 구분해서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비변사의 조직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까 옮겨갔던 현직 3의정들이 이 비변사를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기간이 된다고 그랬었죠. 자, 대체적으로 비변사는 그 성격에 따라서 이제 전임당상과 예결당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 전임당상은 비변사 운영을 주도하는 그 당상으로서 이제 관직평등에 관계없이 그 실무 능력으로 이제 이 비변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경당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특정 관직과 관련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임명이 되는 건데, 이제 영속적인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무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유사당상과 이제 구간당상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유사당상 같은 경우가 이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비변사의 운영을 주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간당상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그 당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 비변사는요, 우리가 이 세도정치기까지 쭉 가죠. 그 이후에 이제 세도정치 때는 아주 강력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도 가문들이 이 비변사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때 이 세도정치계의 권한이 강화된 이 부분 때문에, 이 비변사 때문에 결국에는 구간권은 약화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외척과 연계를 해서 이 외척들의 세력은 조금 더 아주 강력해지는 것이죠. 자, 이 비변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외척들은요, 관직을 사고파는 매감매직을 성행하게 되고, 또 백성들은 가련주구에 시달리게 되고요. 삼정의 문란이 시행되게 되는데, 전정, 군정, 항복과 같은 삼정의 문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전정은 땅에서 이제 내는 세금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부풀려서 걷는 거고요. 그 땅에 이제 걷는 세금이 이제 한두 명이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세의 수치를 굉장히 많이 걷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군포를 내고 이제 그 군사적인 의무를 면제를 받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그 2피씩 정도, 1피씩 정도 이렇게 내는 건데, 세도정치기에는 이제 그 1피씩 내는 그것도 죽은 사람한테까지 걷어버리는 이제 백골진부, 그 다음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한테도 걷어버리는 황구충정과 같은 그런 폐단이 나타나게 되고요. 황복은 원래 백성의 부율기간이었어요. 하지만 강제로 이제 이렇게 내게 한다든지, 안 빌려줘놓고 빌려줬으니까 갚으라고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폐단이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폐난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살기 너무 힘드니까 뭐 괴성, 벽에다 낙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뭘 뿌리고 다닌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이 반란도 있었겠지만 적극적인 반란으로 밀란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살펴볼 이제 흥정내로남과 신주밀란과 같은 이런 임실농민 공기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이 당시 세조정치 기간에 일어나게 되었죠. 자,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의정부 유조체제는 이름만 남아있게 되는 이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게 되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왕권은 당연히 약화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 정기의 질서를 유지했었던 경국대전 체제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 의정부 유조체제를 비변사가 이제 대신해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군사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군사제도로는요, 우리가 중앙군으로 오이 제도를 봤었어요. 자, 이 조선 초에 완성되었던 이 오이는요, 의무병으로서 우리가 조, 용, 조를 납입할 때 그 용, 노동력으로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국가에게 봉사를 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대부분 병사가 되는 농병유치제가 이제 형성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오이 제도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방군수포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신 다른 사람을 이제 내보내게 되는 이런 체제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게 이 농병유치제가 거의 무너지게 되고요. 이제는 이제 직업군이 체제로 거의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용병제와 상비 문제로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체제를 우리는 5분형 체제라고 이야기하죠. 조선 전기에도 5인 체제, 조선 후기에는 5분형 체제. 자, 이 두 개를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5인 체제 같은 경우에 조선 전기의 의무병이나 이런 농병 유치제의 특징이 있었다면 5분형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병제와 상비 문제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조선 후기의 5분형 체제는요, 임기응병적으로 이제 급할 때 설치를 하게 된 경험이 많아서 이 소속 군사의 성격이 많이 다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5분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붕당이 진행됨에 따라 서인이 독점적인 권한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 서인의 군사, 서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변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이 특징을 갖고요. 그 다음에 수도하고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제가 붕괴되고 이제 부역제가 해이하게 되면서 나중에 용병제로 완전히 변신이 되게 된다는 것. 자,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군사제도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5분형에 대해서 우리가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선조 때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만들어진 이 분이 바로 훈련 도감인데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도감입니다. 자, 이 훈련 도감은 이제 왜군이 조총으로 이제 싸웠을 때 우리는 활로 싸웠다 그랬죠? 자, 이 조총에 대항하기 위해서 설치된 건데요. 자, 직업군인이었던 상비군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병사가 되는 농병 일치제가 아니에요. 농병 분리제입니다. 한마디로 직업군인이에요.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군사훈련 이외에 수도도 방비하고요. 그 다음에 국왕을 보위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주로 삼수병으로서 포수, 사수, 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임조 때 설치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영청입니다. 자, 어영청은 이제 왕실을 호위하는 그런 부대로 이완을 시켜서 이제 북벌을 준비했던 이제 북벌을 준비하게 됐을 때 이제 주로 이용이 되게 되는데요. 기병 위주죠. 총육청은 이제 인조 때 이것도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 북한산성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인조가 이괄의 난을 통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경기 일대를 방어하게 되는 것이죠. 수하청은 남한산성, 즉 수도의 남부를 방어하는 쪽이고요. 금이형은 왕실의 호위를 강하게 해서 만든 것이죠. 자, 요렇게 해서 5분형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5분형을 일일이 다 외워야 됩니까? 자, 대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훈련도감이 출제빈도가 높긴 한데, 그래도 이 다섯 개의 군형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한 글자씩 따서, 훈, 어, 총, 수, 군.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죠. 이게 이제 만들어진 순서니까, 훈, 어, 총, 수, 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두시면 5분형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이 5분형은요, 숙종 때 이제 금형을 바탕으로 해서 완성이 된다는 점. 자, 요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지방군은 어땠냐면요. 원래 우리가 임진왜란 도중에 이제 자전자수, 자기 이 지리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방해하는 자전자수의 친간체제로 운영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해이해지게 되니까 이제
재승방의 체제로 넘어가게 됐죠. 16세인데 이 재승방의 체제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소보군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조직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조선 전기에 이제 만들어졌던 농병일치제의 군역제가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 건데, 당연히 농병일치제니까 노동력을 무상으로 이제 하게 되는 무보수에 부분적으로 이제 보인들이 지급해주는 것도 있긴 해요. 우리가 2인 1조로 해서 보인과 그 다음에 이제 군역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이제 이 군인으로 이제 2인 1조를 나누게 됐을 때, 이 보인들이 지급을 해주는 것 이외에 이제 따로 봉급을 받지 않는 성격의 군인이 바로 소군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조선 후기로 더 오게 되면요, 이제 17세기, 18세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납포구나. 포를 두고 이제 군을 하지 않아버리는, 군을 면제해버리는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 양반에서부터 천인까지 모두 원래 편성이 됐으나, 나중에 천인들만 시행을 하게 되는 천의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15세기인 진관체제로 있었다가 나중에 재선방향으로 바뀌었다가 소거군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진관체제로 넘어오긴 하는데요. 자, 이런 순서를 바탕으로 방어체제가 변화되긴 하지만 결국 이 방군수포제라고 하는 이 납포구나, 이 성격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되니까 이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해이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거를 포로 납입을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균형법이 시행이 되어버려요. 자, 이 균형법의 시행에 따라서 이제 이 농병일치제의 이 차원이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점. 자,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특징이고요. 자, 이제 정치적으로 한번 넘어가서 분단 정치부터 하나하나 왕의 업적에 이르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광해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광해군 때는 이제 우리가 선조 때 이미 동인, 서인 나눠졌던 것이 북인, 남인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 광해군은 북인과 함께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광해군은 임진왜란 직후에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대한 수습을 이제 해야만 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왕권도 강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해군은 정통성이, 선조도 물론 정통성이 좀 약하긴 하지만 광해군 자체도 정통성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후궁의 자식이잖아요. 공빈 김씨 후궁의 자식이면서도 또 임해군이라고 하는 형님이 있어서 이제 둘째로서 왕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전통성이 약합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왕권을 강화할 필요도 있었겠죠. 자, 그럼 광해군을 한번 보시자면요. 자, 광해군은 북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북인 정권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회태면척이라는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한번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이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동인이 지금 북인 남이 쪼개진 거죠. 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인 차원에서 이왕을 폄하하고요, 이제 조식 계통, 조식을 높이게 되는 이런 일이 바로 이제 회태변천이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왕을 많이 따르던 이 사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 지지를 상실하게 된 사건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요. 임해군, 자기 형님이었던 임해군을 제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선조가 이제 느지막히 장가를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전마마를 새로 맞이하게 됐죠. 그 중전마마가 바로 이제 임목대비인데요. 이 임목대비는 광해군이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아들을 생산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영창대군이죠. 자, 영창대군이 훨씬 더 정통성이 있는, 왕으로서 정통성이 있는 되죠. 그래서 이 영창대군을 살려두면 안 되겠었나 봅니다. 그래서 임목대비를 폐비하고 영창대군을 귀양을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죽이게 되는 사건, 바로 폐모살제라고 하는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인조반정의 명분이 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북인의 특징을 보시자면 이제 학연성이 학벌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좀 희박하고, 그 다음에 성향이 다양합니다. 자, 이때부터 북인은 분파가 반드시 될 거라는 그 원인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북인이 분열이 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대북하고 소북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로 대북이 광해군을 지지했고요. 소북은 이제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북, 소북으로 이제 나눠지면서 이제 대북은 또 나중에 골북, 육북, 뭐 소북은 유당, 남당 이런 식으로 분열이 굉장히 많이 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출제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대북, 소북 나눠진 것까지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정치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전란을 복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안과 이제 호적을 작성해서 이제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해야만 해요. 자, 양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소실된 토지 문서를 이제 다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양안을 다시 살리고요. 또 그 다음에 한 마을에 이제 어떤 인구들이 얼마만큼 몇 살이 얼마만큼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호적에 따라서 또 세금을 내는 게 있기 때문에 호적 작성도 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세금이 잘 걷어질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성곽이랑 무기 같은 것도 수리하고 창덕궁과 창경궁 같은 이런 궁궐도 구술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화정책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호준이 이제 만들었었던 동의보감을 이제 편찬을 하게 되고 사고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제 광해군이 실시하려고 했던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정제에서 이제 많이 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조선 정기에서 봤었어요. 조세, 공납, 역역을 보실 때 이 공납 같은 부분이 현물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당납업자들의 행보가 심했다고 했었죠. 이것 때문에 차라리 집집마다 내던 이 공납을 그냥 조세 차원인처럼 이렇게 모든 걸 전세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땅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 대동법에 따르면 이제 그 비용을 많이 걷는 거죠. 일결당 12두에 해당하는 그 세금을 내게 되는 게 바로 대동법인데요. 아무래도 대체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양반 기득권자들이겠죠. 그래서 이들의 이 반발을 많이 사서 이때 이 대동법이 실시될 것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후에 숙종 때에 나중에 시행이 됨에 따라서 100년 걸렸다는 점. 자, 요 점이 이제 나중에 경제에서도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자, 대외 정책으로는요, 우리가 명나라의 도움을 임진왜란 때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명나라가 후금의 침입을 받았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근데 이 광해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무작정 명나라를 도와주다가는 또 후금의 침입을 또 조선이 받을 수가 있겠다 싶어서 전쟁을 두 번 하는 거는 어려운 상황에 이제 나라를 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립외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외교 정책이죠. 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일단 세력이 커졌던 이 후금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또 명과의 사내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파병을 요청했을 때 강훈님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파병을 보내죠. 하지만 열심히 싸우지 않고 항복하고 그냥 돌아오라는 명령을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따로 후금의 사신을 파견해서 그들을 다니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이 광해군이 반정으로 쫓겨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이때 광해군 때는요, 또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일본이 자꾸 통교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통교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이제 포로도 송환하고요, 일본에 통교를 허용하게 되는 이 기후약조를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대외정책이 실시가 되고요. 자, 이 광해군은 솔직히 이제 우리가 그 유교적인 이 사회 체제 안에서 폐모살제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의리와 명분을 저버리는 중립외교를 실시를 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이 서인 정권에서는 이 인조를 이제 정권 앞에다 두고 광해군을 쿠데타를 하게 되죠. 자, 이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자, 인조 반정은요, 이 광해군이 이 전후 이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다음에 그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내부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이제 얽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이제 사림의 지지를 상실했던 이 대북 정권이 또 이제 지지를 별로 많이 상실을 해버리다 보니까 힘이 떨어져 버리고 또 이제 그 정권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명에 대한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이 사립파와의 갈등, 바로 중립외교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인목대비를 이제 폐비시키고 영창대군을 살해했던 폐모살제. 이 두 가지를 이유로 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서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의리와 명분을 중심으로 되는 이 정권을 꾸려야만 되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해군을 쫓아냈던 명분이 바로 의리와 명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였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의리와 명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서인은. 그러면서 남인은 같이 가게 되죠. 바로 이 둘은 이때까지는 공존체제입니다. 사이가 아주 좋지요. 그렇게 되면서 명분을 이제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무조건 명나라를 응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나라를 따라야 그 명과의 사대관계를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이 서인 정권의 숙명이었던 거죠. 자, 이 서인 정권이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계속 이 명나라의 친명을 계속 하게 되고요. 이 금나라에 대해서는, 후금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인 정권이 위기에 이제 닥치게 되는데요. 그 위기에 닥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제 서인 정권이 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게 됐죠. 이것 때문에 후금의 침략을 받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자, 이 정묘호란은요, 이제 이 서인 정권이 명분을 계속 추구하고 반정을 정당화시키려는 그 의미에서 이제 그 이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면서 배금 정책을 했었던 것이 원인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괄의 난을 이제 이 민족과 겪게 되면서 이괄의 장단들이 조선에 대한 정보를 이제 후금에게 이제 주게 되면서 후금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음영의 활약도 있었고 이제 열심히 막아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후금하고 이 형제의 맹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북경도시에 계시를 설치하면서 이들과의 이 교통을 이제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대로 이 호란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후금은요,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 후금에서 이제 청나라로 국호를 계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형제 가지고는 안 돼요. 왜? 나라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쳐들어오기 전에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조선은 그 군신관계를 거부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쳐들어온 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이 청나라의 속내는요, 이제 명나라를 완전히 정벌하기 앞서서 그 명나라를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그 후환이 되는 이 조선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의도였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청나라의 침략을 결국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고 인조는 원래 강화도로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혀서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세 번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바닥에다 머리를 이마를 대서 조아리게 되는 3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치욕적이죠. 자,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이 청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결국은 조선이 이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 주아파와 이 그 척화파로 나누어져서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주화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최명길이죠. 자, 이 주화론은요, 실리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외교를 통해서 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호란 당시에는요, 임진왜란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백성들의 희생을 줄이면서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주화론이고요. 그다음에 윤집을 비롯한 이 척화론자들은 대인형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랑캐한테 결국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굽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 대의 명분을 이제 중시해가지고 청나라의 화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명분론적인 사대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주화론과 주전론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된다는 거. 자,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차례의 호란으로 명나라하고는 이제 단절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를 허용하게 됨에 따라서 신하의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청나라의 사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원병 파견을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북벌론이 제기를 함에 따라서 이제 그 이 북벌론에 따라서 이제 위기 수습을 이제 해야 되겠죠.
해서 이제 명나라하고 연결해서 청나라 운명을 시도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임명호 장군을 비롯해서 성공을 이제 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를 하고 말죠. 자, 이런 경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외람과 호란, 자, 조선에 굉장한 이 영향을, 굉장한 변화를 가져다 준 두 개의 사건으로 우리는 조선 후기에 이 시대적인 구분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외람과 호란을 꼽기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삼전전의 굴욕을 당한 다음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포로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청나라와 화해하는 조건이죠. 자, 여기 소현세자하고 봉린대군이 있는데 이 소현세자는 이제 인조의 아들로서 첫째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된 세자였어요. 그래도 청나라의 굴욕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고 봉린대군은 둘째입니다. 자, 이 둘째로서 이제 봉린대군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는데 소현세자가 이제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소현세자는 그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에 반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조선에 왔을 때 그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이제 홍보를 하게 되죠. 적극 이그의 인조한테는 조금 미움을 이제 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 이후에 이제 얼마 후에 이 소현세자는 원인모를 죽음으로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죠. 자, 그럼 이제 세자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되겠어요? 바로 봉린대군이 왕이 될 차례죠. 자, 이 봉린대군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바로 효종입니다. 자, 효종은 이제 오랑캐에게 받은 치욕을 갚아야 한다는 북벌론을 이제 대두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북벌론을 이제 시행을 했을 때 이제 분사력을 강화시켜야 이 북벌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 북벌의 주체 세력을 보자면 이제 효종과 송시열을 들 수가 있는데요. 북벌론의 배경으로 보시자면 일단 인조가 치욕적으로 이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현세자 봉림대군도 인질로 갔다 왔죠. 자, 조선에 굉장한 충격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또 우리가 이제 명나라의 은혜를 입었었죠. 이에 따라서 청나라를 이제 쳐가지고 명나라에 대한 복수를 해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명나라를 존중하는 존명사대주의. 그리고 소중화 이 의식이 조선 후기에 좀 더 강해지게 되고요. 효종이 즉위하게 되는 명분을 주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북벌론입니다. 자, 이 북벌론에 따라서요, 이제 군사력이 굉장히 강화되게 됐어요. 자, 보시자면, 수호청과 훈련도감, 이 5군현 중에 이제 있었던 그 일부였었던 수호청과 훈련도감의 기병이 좀 더 강화되게 되고, 어영청의 기병 강화와 이제 별파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대도 이제 창설이 되게 되고요. 이제 친일왕을 이제 전부 기병으로 편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진족 자체 청나라를 세운 사람이 여진족. 이 여진족은 이제 대체적으로 기병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은 그에 대비하려면 기병 위주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멜이 이제 가르쳐준 이제 조총과 신무기를 개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약에 이 재료가 되는 염초를 생산하게 되죠. 자, 이때쯤 되면요, 경제는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일단 농업생산력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법을 충청도 전라도까지 확대 실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숙종 때 이르러서는 이제 이 대동법이 완전히 시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상표통보라고 하는 화폐도 주조돼서 쓰이게 됩니다. 자, 화폐는 고려시대부터 우리가 쭉 이제 만들어서 썼었는데, 이제 제대로 시행이 된 걸로 보자면, 우리가 상평통보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북벌론의 정치적인 의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북벌론의 정치적인 의도, 바로 서인의 정권 유지수단이죠. 왜? 계속 의리를 지켜야죠. 그리고 이 의리에 따른 명분을 지켜야죠. 서인 정권의 의리와 명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 외란과 호란에 대한, 특히 이 호란에 대한 전쟁의 책임을 모면하라는 의식과 성리학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백성들을 통합하기 위함이 바로 이 북벌론의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벌론의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존명사대주의, 명나라를 존중하고 사대를 한다는 주의가 계속되고, 그럼에 따라서 중국이 중심이 되고, 이제 조선은 중국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소중한 의식이 형성이 됨에 따라요, 이 조선 후기에 발전할 수 있는 탄력성을 제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북벌론은요, 효종이 제위 10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효종 사후에는 이제 북벌론보다는 북학론으로
할지, 북쪽에 오랑캐라 할지라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북한론으로 이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서양 문물을 그 이후에는 적극 수용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효종 때 이제 북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때 우리가 그 러시아가 남아에 오니까 청나라는 그 러시아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청나라가 원병 요청을 했어요. 우리는 이를 들어줘야 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들어줘야 되겠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군하고 교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승전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의 이제 조선의 이 총 이제 수령 같은 이런 병사들의 실력을 입증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또 이러면서 이제 이 군사력을 간접적으로, 우리 이 정도로 군사력이 컸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과시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북벌론이었고요. 자, 이제 효정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정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효정이 죽은 거 자체가 바로 이제 커다란 논란거리에 이제 주축에 서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예손 문제입니다. 자, 예손 문제는요, 효정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성리학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예론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발전했다고 그랬었죠. 그 예론의 발전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결과적으로 예손 논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서인과 난인이 이렇게 같이 공존했던 체제에서 드디어 이 현종 때 이르러서는 예손 논쟁을 통해서 결국 대립으로 한판 붙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예손 논쟁을 보시자면요, 서인의 입장과 난인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데요. 자, 그들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인 같은 경우에는요, 경국대전이나 북조오래의, 그 다음에 주자가래의 이 논리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효종이 둘째 아들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왕이지만 일단 둘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둘째로 인식을 하고요. 천하 동네라에서 모든 이 예에 있어서는 모두가 같다는 그런 동급, 보편성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을 신분적으로 이제 평등하게 보는 입장도 여기는 서인의 입장인데요. 신권이 강화되는 그 관계를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서인이 주도를 했었던 상황이니까요. 자, 그럼 남인은 어땠을까요? 남인은 이제 주도 세력은 아니었어요. 함께 서인과 손을 잡고 가는 이 체제이긴 하지만 서인이 주도가 되고 남인이 함께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남인은 왕권의 편에 조금 더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서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조금 더 강한데요. 자, 이들은 이제 주례나 예기나 의례, 뭐 육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논리 근거로 삼아서 효정을 왕이니까 첫째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건 바로 왕자의 부동사서로요. 사대부가들은 그렇게 첫째, 둘째 구분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왕이 된 그 차원에서는 둘째로 인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첫째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인식이 바로 왕자의 부동사서라는 그 종법의 적용이죠. 자, 이들은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서인과 남인의 입장 차이를 보았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입장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1차 예속 논쟁은 바로 기해 예속입니다. 자, 이 기해 예속은요, 효종이 죽었을 때, 자, 이제 효종 사후에 이 자의대비라고 하는 대비가 있어요. 인조도 나중에 늦장가를 가게 되는데 이 자의대비가 효종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먼저 보낸 꼴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첫째 자식이 죽으면 3년의 상복을 입고요. 둘째 자식이 죽으면 1년의 상복을 입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서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둘째니까 1년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이제 그 사대부가에서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반면에, 자, 여기 남인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달랐어요. 왕자의 부동사서. 왕이니까 달라야 된다. 바로 이제 왕을 위해서 이제 왕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대부랑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장자로 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자, 이때 1차 이 기해송 같은 경우에서는요, 결국은 이제 서인이 승리를 이끌게 돼서 1년의 상복을 입게 되는 이제 그 기념설이 채택이 되게 되죠. 그 이후에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에 효종의 비가 죽었습니다.
이번에 자이데드가 며느리를 먼저 여의게 되었네요. 자, 이 며느리가 죽었을 때는, 첫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는 1년설, 1년을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는 9개월을 읽게끔 되었습니다. 이때 당연히 서인은 9개월을 주장을 했겠고요. 남인이 1년을 주장을 하게 되죠. 남인이 조금 더 상복을 길게 입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장자로 봐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였죠. 자, 이때 이 가빈예손 같은 경우에는요. 자, 남인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1년설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기예손과 가빈예손을 통해서 1차는 서인이 이겼기 때문에 서인이 정권을 잡고 2차의 가빈예손 같은 경우에서는 남인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남인 정권은 이제 서인보다 조금 더 앞선 형태에서 이제 서인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남인. 자, 요거를 서인이 가만 둘 리는 없겠죠. 또다시 이제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노력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예송 논쟁의 의미를 보자면요. 일단은 학술적인 기반이에요. 이런 예송 자체가. 자, 그런데 이 학술적인 기반 노선에서 결국 자기들만의 그 정치적인 이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는 이 정치 형태가 바로 이 예송 논쟁인데요. 성리학과 예약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때 당시 되면은 친가나 이제 적장자 중심의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이제 더 강화되게 되면서 이제 학파나 분당 간의 긴밀성 또 신권이 성장하게 되는 배경에서 바로 예송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 왕실의 이제 전례 문제가 이제 표출이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드디어 이제 남인이 이제 조금 더 앞서 분위기에서 숙종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숙종 때는 이제 황국 정치라고 하는 정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황국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야나 소인을 가리지 않고 등용을 하게 되는 율곡의 탄평에 따라서 이 조제보합론에 입각한 이 탄평정책으로 실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숙종 같은 경우에는 이 탄평책을 실시했을 때 편당적인 조치로 이 황국정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편당적인 조치라고 하면 이거예요. 지금은 남인이 동세를 했죠. 그랬기 때문에 이 숙종은 남인을 서인으로 갈아치우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서인이 좀 더 크니까 또 남인으로 갈아치우게 되고요. 또 남인이 이제 커지니까 또다시 서인으로 갈아치우게 되는 거. 한마디로 한쪽 당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게 되는 현상. 그러게 되면서 한쪽 당만 쓰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황국 정책이 맞물려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황국 정책은요, 일단은 숙종에 의해서 이제 숙종이 이 집권 세력을 갈아가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다 보니까 이들의 이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서 주로 분당과 이 상대 경제 분당 간의 정권 교체가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를 우리는 황국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 당시에는요, 이제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농경지가 복구, 되고 있고 또 대동법의 효력이 이제 발휘가 되면서 이제 국제무역도 이제 활발해지게 되고요. 또 농업생산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장신화 화폐, 이때 상평통보가 만들었다 그랬죠. 이러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을 촉진하게 되고 지주제나 신분제는 또 이에 따라 동요를 하게 되면서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한국 정치를 보시자면요.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이 경신왕국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서인이 돌아옵니다. 자, 이때 서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신왕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인현왕후라고 하는 이 숙종의 비가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서인의 시대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남인에서 서인으로 다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경신왕국 때 결국에는 이 서인 정권이 이제 조금 더 강해지자 또 이제 숙종은 그거를 전국을 다시 한번 바꿔줄 계획을 하게 됐죠. 이게 바로 기사왕국이죠. 이제 기사왕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인현왕후를 모함해서 중전에서 쫓아내고 본인이 다시 중전으로 올라왔던 자 조선의 유일무이하게 사약을 두 그룹 받아먹었던 여인 바로 장희빈이 되겠죠. 자, 이 장희빈이 남인의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장희빈이 이 기사왕국으로 결국 남인의 세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 남인의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당연히 남인은 또 서인을 다 쫓아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자기의 당만 있고 상대 당은 견제하면서 서로 상호 비판하고 공존하는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남인의 체제가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장희빈이 그 모든 악행들을 다 들통이 난 이후에 결국에는 사약을 두 그릇 먹고 죽죠. 그러면서 인현왕후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이재명과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있죠. 바로 영조의 엄마였었던 숙빈치 씨입니다. 자, 요렇게 식으로 해서 이제 갑순환 국태 다시 이제 인은왕과 돌아오면서 서인정권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예소논쟁부터 시작을 해보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서인, 남인. 그 다음에 서인, 남인, 서인. 그러게 되면서 남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인이 가만두었을까요? 자, 당연히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남인은 쫓겨나게 돼요. 이제 기사왕국 이후로 이제 갑순왕국 때는 이제 남인이 쫓겨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서인 혼자의 일당 독재화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황국 정치죠. 자, 이 황국 정치의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요. 일단 분단 정치의 기본 원리가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상호 공존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게 분당인데, 이제는 일당 전제화가 되면서 상대 당을 이제 끌어 내려버리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 분당이 이제 결국은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면서 결국 외척이나 종실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도 정치까지 이제 이끌게 되는 왕권 약화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삼사라고 하는 이제 우리 사원부, 상한원, 홍문과 같은 이런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제 이루어주던 그 존재였던 삼사가 이제 비중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조전랑의 그 정치적인 비중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존재에 불과해 버립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비변사의 기능은 조금 더 강화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명분과 실리 위주의 사회라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원과 사후를 남설하면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낙하했던 이 남인 계열의 이 계통에 있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서원과 사후를 많이 설치를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급 많아지게 돼요. 서원과 사후가. 그러면서 이제 군사력 경제로 확보의 필수적인 군영도 서인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인이 혼자 남았습니다. 자, 그럼 혼자 남으면 또 갈라진다. 바로 분당의 원칙이죠. 자, 이 서인은요,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 갑술왕국 이후에 이제 서인 혼자의 일당 독재화가 되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노론 계통은 이제 강력파로서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이제 송시열 계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옹건파로서 실리를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국방을 개척하기를 원하는 이제 뭐 윤증, 박세단, 정재도, 자, 요런 사람들이 바로 소론인데요. 이들은 나중에 성리학을 두고 이 성리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거에 따라서 이 그 송시열과 같은 사람이랑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문단적으로 몰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노론과 소론이 결국에는 이 경신왕국 이후에 이제 우리가 노론, 소론으로 나눠졌던 것이 이제 그 이후에 대립을 하게 되죠. 자, 무엇 때문에 대립을 했을까요? 일단은, 경종이 누구냐면요. 바로 희빈 장신, 장희빈의 소생입니다. 자, 이때 경종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이제 제2의 연산군이 될 거를 두려워한 파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조 같은 경우는 이제 숙빈치 씨의 이제 자식인데, 이 숙빈치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력이 좀 약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무술의 출신으로서 이제 전통적인 이런 규슈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영조는 이 숙빈치 씨의 자식으로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신모 컴플렉스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노론과 소론이 이렇게 대립을 격화하게 된 거는요. 일단 왕위 계승 분쟁으로 이제 그 문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왕세자였던 영조. 자, 요거를 둘러싸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노론 같은 경우에는 영조를 지지했어요. 이렇게. 자, 하지만 소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종을 더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영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소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종은 얼마 왕위에 못 있고 몸이 약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제 소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소론도 정권에서 그만 내려와야 되겠죠. 자, 소론도 이제 정권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이제 또 노론의 영조 시대는 또 노론의 독재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론이 영조를 왕으로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영조의 업적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 영조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할까요? 자, 영조는요, 일단 즉위 초에는 이제 분단 간의 화합을 이제 이끌고자 이제 탕평교서를 발표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숙종과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편당적인 조치를 취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조의 전통성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 에 따라서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이인자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영조가 한번 패러다임이 바뀌나봐요. 자,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탕평론을 시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본격적으로 이인자의 난 이후에 실시되었던 이 탕평 정책의 실시를 보자면요, 일단 탕평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국을 이제 운영하도록 하고, 이 탕평은 이제 완론 탕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조랑 영조는 같은 탕평책을 실시하더라도 조금은 성격이 다른데요. 영조의 완농 탕평은 대체로 외척이나 이런 가문들을 용인을 해주는, 그래서 자기하고 이제 뜻이 맞는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완농 탕평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성균관 입구에는 탕평비를 건립하고요. 그다음에 탕평파를 이제 탕평과를 시행을 하고, 탕평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육성을 하게 되고, 같은 당파끼리는 결혼을 금지하면서 한 개의 당파가 이제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령권도 강화시키고요. 또 국왕만이 정치를 주도할 수 있게끔 이제 지방에 있었던 이 사족들,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서원도 몇만 개가 10만 개 됐었는데 이거를 300개에서 400개로 줄여버리게 되죠. 자, 관직도 이제 많이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하국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지휘통솔권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재상으로 돌리게 되고요. 또 이제 이조전랑의 권한이 원래 자기 후임자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개의 자기의 당이 계속해서 그걸 역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 후임자를 청구하는 그 권한을 없애버리면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버리게 되죠. 자, 그럼 이런 영조의 탕평책의 한계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권력에서 배제돼서 이 불만층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들이 바로 여기 있었던 소론이나 남은 계열들이 되겠죠. 특히 소론 계열이 특히 이 반대파의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때 영조 때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영조의 아들인데 바로 사도세자예요. 디주에 갇혀서 이제 그 당파 싸움에 못 이겨서 이제 죽었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세자. 자, 이 사도세자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자, 과연 당파의 희생양이었냐? 아니면 원래부터 이 사도세자가 조금 이상해서 영조가 이렇게 가둬서 결국 죽게 만들었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세자가 죽음에 따라서 결국 이 노론도 시파 병파로 나눠지게 되죠. 시파는 사도세자를 애도하는 쪽이고요. 물론 정조가 등용을 잘했겠죠. 왜냐하면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니까요. 병파 같은 경우에는 영조의 계리입니다. 영조도 느지막하게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저한으로서 이제 정순왕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정순왕후도 정조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순왕후는 정조보다 더 오래 살죠. 자, 이렇게 시파하고 병파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 시파하고 병파하고도 대립을 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 좀 많이 갈라져서 나오게 되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탕평책에 대해서 완론 탕평에 해당하는 이 탕평론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사회 개혁 정책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군포를 조선 후기를 가게 되면서 반군수포제가 일상화되게 되면서 법적으로 이걸 허용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모병제 사회였던 이 상비군 체제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군포가 원래 두 필로 이제 일반화되었던 것이, 군포를 이제 한 명당 1년에 장정 한 필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균역법이 영조 때 시행되게 되고요. 또 이때 뭐 훈련 동안 금형 어영청이
이제 도성을 방해하는, 나눠서 방해하는 군역을 다시 정비하게 되고요. 자, 삼신제, 사형수 같은 경우에 세 번 재판을 받게 되는 삼신제를 강화하게 되고,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게 되죠.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경국대전이 만들어졌었죠. 조선 경기에 이제 성종 때 완성했던 경국대전을 좀 더 보완해서 만든 속대전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었고요. 자, 문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대 정치, 경제, 법률, 문화 이 최대의 이 문물 제도를 총정리한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동국 문헌비고라는 백과사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신경준이 만들었던 동국여지도, 이건 이제 8권의 이제 그 지도를 지역별로 채색으로 되어 있는 보기 쉽게 만들어진 채색 지도집이 있고요. 속오래의라에서 이제 오래의를 수정하고 이제 증보했던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영조의 이 개혁정책, 즉 탕평책의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자, 영조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이었습니다. 왕권도 강했고요. 자, 그래서 이 그 왕권의 힘으로 분당 간의 이 다툼을 억제하려고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 소론이 배제가 되고 노론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 노론이 전국을 중심으로 주도하게 되었다는 그 시점에서 이제 한계점을 짓게 되죠. 한마디로 당파싸움을 완전히 이제 국왕의 힘으로 잡아보려고 했으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노론이 중심이 되는 시대였다는 게 조금은 한계점이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영조에 이어서 정조의 탕평책은 어땠을까요? 자, 정조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제 강화하고 탕평책을 계속 지속하는 그런 탕평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규장각과 이런 장영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규장각은 원래 왕실의 도서관입니다. 자, 이때 이 정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규장각을 통해서 아까 이제 소외되었던 남인, 그리고 또 소론, 영조에게 배제되었던 세력이죠. 자, 그 다음에 시파, 사두세자를 애도하는 시파까지. 자, 이렇게 여러 이 당들, 소외되었던 당들을 다 규장각에 모여서 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탕평론은 바로 정조가 했던 탕평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춘론 탕평, 실력이 위주가 된다면 이제 그 인재를 가져다가 썼던 정조의 탕평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조는요, 이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따져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제 등용을 해서 이들을 영조대의 집권 세력을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하진 않겠지만 일부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 시파를 이제 기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뭐 노론, 소론 일부 이제 애들이나 이제 남인 이 계열을 등용을 하게 됨으로써 특권 정치를 배제하는 거예요. 아직은 영조까지는 노론의 특권 계층이 있었죠. 하지만 정조 때에는 그 특권 정치를 배제를 하면서 성리학적인 기본 질서인 의리, 공론, 청렬식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실력주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규장각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규장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등의 현실 문제를 학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규장각입니다. 처음에는 왕실 도서관 기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들이 이제 비서실 기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 제도를 주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 기구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문신 교육까지 담당하게 되는 이제 신하들을 직접 정조는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초기 문신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함에 인해서 이제 정조는 본인이 직접 능력이 보이는 그 인재들을 등용을 시켜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초계 문신제도를 이제 담당했던 게 바로 규장각이고요. 또 이제 왜 규장각이라고 그래서 이때 이제 강화도에다가 규장각을 이제 다시 하나 만드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 그때 병임여행할 때 한번 불에 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문서들을 프랑스에 약탈하게 되죠. 장영영은 칭의부대예요. 이 정조는요, 시파, 남인, 소로 다 썼는데 벽파를 등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벽파 세력들이 대부분 이 정순왕후를 기점으로 해서 정조 암살 계획을 많이 세웠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정조는 이제 본인을 이제 호위하기 위한 호위부대인 장영영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국왕의 호위부대인 수기소를 폐지하고요. 그 위체계에 따라서 이제 국왕의 호위부대, 를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이 설치한 이 장영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도세자도
정도도 이제 사도세자라고 하는 아버지 컴플렉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권한을 조금 높여줌으로써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이제 했던 의도가 엿보이는 수원화성이 있습니다. 자, 이 수원화성을 이제 축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장용영을 새로운 구형으로 편제를 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은 각 군영의 독립적인 성격이 조금 약화되게 되면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병권을 일원하겠다는 점에서 이제 이 장용영 설치가 이제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청조가 죽은 다음에 장용영은 결국 이 벽화 세력에 의해서 결국 장용영도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수원화성을 좀 더 살펴볼게요. 수원화성은요, 일단 정치, 이제 뭐 군사적인 기능을 부여하면서 상업적인 기반이 강화되게 되는데요. 이때 사도세자의 묘지가 이제 수원화성 그 뒤쪽에 화산이라는 예쁜 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왕릉을 이제 묘지를 이제 이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묘지가 바로 현릉원입니다. 자, 이 화성을 한번 볼게요. 자, 자급 도시로서요, 농장 설치해가지고 경비를 이제 자급자주 쪽으로 충당하고요. 상업도시로 이제 상공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면서 상업도시로 이제 우뚝 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도시로서 수리시설을 개선하고요. 군사도시로서는 이제 장용영의 위엄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자급적으로 이제 상업도시, 농업도시, 군사도시의 면모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원화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원화성을 이제 짓고 나서 이 앞 사도세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높여주는 그 차원에서만 이 수원화성이 이루어졌냐? 아닙니다. 제2의 도시로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제2의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수원화성인데요. 이 수원화성이 이제 행차를 했을 때 백성들하고 그 접촉 기회를 굉장히 많이 확대시켰던 왕이 정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몰래 이제 백성이 옷차림을 하고 몰래 나가서 백성의 소리를 듣기도 했던 왕이 정조인데요. 이때 이 백성의 의견을 정치에 많이 반영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던 왕이 대표적으로 정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백성을 통치하는 직접적인 사람이 바로 왕이 명령을 두고 간 사람이 수령인데, 이 수령은 각 지방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사족들에게 수령이 부임하며 인사를 가는 그런 해계멍칙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조는 그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령의 권한을 높임으로써 사족들이 수령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수령이 이 군현에 있는 향약을 직접 주관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민생이나 사상 정책으로는요, 서울과 노비에 대해서 차별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이때 우리 중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던 이제 서울들을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을 하게 되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발행으로 썼던 유두공, 그다음에 실학자로 대표적인 박제가 이동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들이 이제 서울 주신으로서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이 되게 되면서 이제 본인들의 실력을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조선 전기 때 유행했었던 난전을 금지하는 금난전권을 폐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신해통공이라고 해서 상업의 자유를 허용하는데요. 여기서 좀 더 특징인 건 뭐냐면, 이 상업의 자유를 이제 허용해줬던 신해통공은요, 결국은 유기전을 제외했다는 것,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서양의 과학기술도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문물을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전통편이라고 해서 이제 경국대전을 증보한 건데요. 속대전 이후에 법령이나 조례를 이제 모아서 편찬한 법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사제도라든지 이런 조선의 외교문서를 정리한 동문이고, 그 다음에 국왕의 공식 일기인 이 국정을 기록한 일성록이라고 하는 정부의 공식 문서도 이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정조의 탄평론의 이제 한계 무엇일까요? 분당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여전히 분당은 존재했죠. 자, 그리고 또 사도세자 사건을 이제 둘러싸고 치파하고 벽파가 분열은 여전했다는 점. 자, 이게 한계점으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순왕처에 해당하는 세도 가문을 한번 볼게요. 자, 정조도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에는 세종이 천재였다면 조선 후기에는 바로 정조가 천재였다고 하죠. 자, 이 정조는요, 본인이 이제 타고난 천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암살 사건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밤에 잠을 안 잤대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천재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이 청조도 마찬가지로 세종과 마찬가지로 자식 보육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먼저 많이 떠나보내야만 했고 그에 따라서 어린 나이 즉 11살의 왕위에 오른 순종과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제 청조가 정확히 1800년에 죽거든요. 한마디로 18세기에 마지막을 장식한 청조. 하지만 청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벽파세력의 일부였던 정순왕후 이쪽 벽파세력은요. 청조가 귀양가게에서 키워냈던 인물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요. 순조를 이제 이 벽파세력이 정순왕후가 수현청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청조의 개혁정치가 다 무너지게 돼요. 장현웅도 없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청조가 죽은 다음에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게 되고 유력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일당 전제마저도 없어요. 이제는 일정 특정 가문이 정치를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세도 가문들이 이제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왕권을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에 놓고 본인들이 이제 그 수탈을 하거나 이렇게 욕심을 채우는데 이렇게 정치를 이용해 먹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세도 정치계에는요 이제 소수 가문들이 이제 정치를 주도함에 따라서 비변사의 핵심 가문들이 핵심 관직을 그 유력 가문들이 독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가 완전히 유용무실화되게 되는 게 바로 이 세조 정치 때문이고요. 이때 순조 때도 여전히 시파하고 벽파가 싸우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정순왕과 수렴청정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시파보다는 벽파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균형각 출신 다 축출당하고 또 이제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효순 바로 이 안동김 씨를 중심으로 해서 세도 정치가 정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유박해가 바로 이 벽파 세력이 시파를 이제 정치권 안에서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만들었던 정치적인 공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천주교를 앞세워서 자, 이들 대표적으로 남인으로 있었던 정약연도 이때 유배를 가게 되고요. 여기 나머지 있었던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준도 이때 이제 유배를 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신유박해로 결국 이 정조의 사람들이 많이 이때 제거가 되는 거고요. 헌종 때는 풍양 조씨가,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가, 자,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도 정치입니다. 자, 이런 세도 정치가 계속됨에 따라서 폐단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많았겠죠. 자, 이때 당시에 정조가 그 수령의 권한을 굉장히 세게 만들어놨죠. 그 수령을 매건매직했던 것도 바로 이 세도 가문이었어요. 그럼 수령은 당연히 이 백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에 대한 수탈이 많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관직을 얻을 때 뇌물을 주고 얻었기 때문에 그 뇌물에 대해서 자기가 다 권전을 뽑아야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백성들을 많이 수탈하게 되고 이 백성들은 그에 따라서 이제 농민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그 대표적인 농민반란이 바로 홍경래은왕과 진주밀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홍경래은왕은요. 세도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소청, 벽서, 괴서라고 하는 벽에다 낙서하고 뭐 써가지고 붙이고 뭐 억울한 사정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소극적인 저항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반란, 밀란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 홍경래은왕을 대표적으로 보시자면 홍경래는요 평안도의 대표적인 몰락양반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홍경래은왕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나왔던 이 세력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홍경래은왕은 이제 몰락양반이었던 홍경래를 비롯해서 뭐 중소상인, 노동자, 영세농민 이 유랑자로 구성이 되어서 세도 이 정치에 부패하고 이 진주제의 모순을 비판하게 되는 체제로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여기는 약간 그 우리 고려시대 때 배웠던 강동육주 그 부분이랑 이제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정부는 이 홍경래은왕을 이제 진압을 하고 나서 이 밀란이 너무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다 보니까 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삼정이 문란의 약속을 시정했으나 결국 그 문란의 문제점은 시행되지 못합니다. 자, 이때 일어났던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탐관오리나 지방 토의 탐하게 저항해서 유계춘을 비롯해서 이 전주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주에서 일어난 이 밀란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제주도에서도 밀란 일어나고요. 이제 계룡 밀란이라 해서 이런 밀란들이 일어났는데 이 특히 이 유계춘의 중심이 돼서 일어난 진주 밀란이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진주 밀란을 중심으로 이제 임술련인데요. 임술련의 농민 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정부는 삼정 이전선 설치했는데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사회의식은 점점 발전을 하게 되고 양반 지혜트리가 더더욱 붕괴가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홍경대운왕과 임술 농민봉기인데요. 자,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출제 범위가 높으니까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 후기에 이 분당 정치부터 이 세도 정치까지 우리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배웠던 부분 우리가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세도 정치까지 정착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요. 영조하고 정조의 업적 같은 부분은 굉장히 시험이 잘 출제가 돼요. 물론 탄평책에 대해서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내외 정책, 국내에 어떠한 정책을 실시했느냐가 가장 출제가 높으니까 그 부분은 체크해서 암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조선 후기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